합성 함수에서 4가 되는 거를 찾아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얘가 지금 정의역일 거 아니야? F 입장에서 보면. 네. 네모를 찾아보자. 네모에 뭐가 들어가면 4가 될까? 4가 되는 값, 4가 되는 거. 6. 6. 6이랑. 11. 15. 11이랑. 15. 17. 15랑. 17이랑. 네. 그러면 F의 X 플러스의 2가 적값이 되는 얼마가 되면 6이 되거나 11? 11이 되거나 15가 되거나 17이 되면. 그런데 얘는 평행이동이잖아. 위아래로는 변화가 없지. 네. 그럼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4. 아니 6밖에 네. 없잖아. 6. F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6이 지금 최대치인데 여기 11이 될 수가 있겠냐고. 아 그러니까 X가 4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은 불가능하잖아. 네. 그러면 X 플러스 2가 6이 되는 지점은 X 플러스 2가 뭐가 되면 X 플러스 2가 8이 되거나 16이 되거나. 그래서 X 플러스 2가 8이 되거나 16이 되거나. 6이랑 그렇다면 개수 두 개 합은 20. 8이랑 16이 되죠. 여기 그림에서 자 여기 동그라미에 뭐가 들어가주면 얘가 나올까를 보자고. 동그라미를 찾자. 동그라미가 이제는 정의역이야. 여기 동그라미가 6은 될 수가 있지만 11이나 15나 17은 불가능하지. 그러면 6이 되는 거. 동그라미가 뭐가 되면 6이 돼? 뭐가 되면 뭐가 들어가면 6이 나오나요? 6이 되는 지점. 6이 되는 지점. 입력값이 뭐가 되면 여기 있네. 8, 16. 동그라미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X는 2개고 합은 20이다.